제노비아 여왕은 정치력과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와의 관계가 악화됐고 272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군대를 파견해 팔미라를 격파하고 맙니다. 로마 제국이 일으킨 팔미라를 300년 만에 스스로 파괴한 것이죠. 그 후 팔미라는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시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팔미라에는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게 됐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대지진과 사막의 교역로가 바뀌면서 모두들 이곳을 떠나고 1963년 발굴되기 전까지 팔미라는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팔미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건축물인 벨 신전입니다. 바빌로니아 최고의 신 벨은 로마의 주피터나 그리스의 제우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진 제단이 벨 신전의 시초입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피터 신전으로 개조됐고 비잔틴 제국 점령기엔 교회로 사용됐습니다. 벽에는 당시 그려놨던 성화와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요. 이슬람 제국 점령 시 이슬람 사원의 흔적인 메카를 향한 미흘라브가 벽에 남아있습니다. 동서양의 다양한 신화와 건축 양식이 녹아있는 벨 신전은 당시로선 첨단 건축법이 도입된 건축물이기도 했습니다. 벨 신전 벽을 보면요, 흉측하게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구멍에는 커다란 쇠뭉치와 그 다음에 납을 박아놨던 자리입니다. 각 모퉁이마다 그 구멍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진이 났을 때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걸 박아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방진장치 같은 것이었죠. 지진으로부터 벽도 보호했지만 이런 커다란 돌기둥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에 구멍을 내고 직각으로 커다란 철을 박은 다음에 납으로 메어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11세기에 일어난 대지진을 피할 수 없었고 팔미라는 모래 속에 묻히고 맙니다. 팔미라 서쪽에 사막지대입니다. 황량한 모래벌판에 돌로 만든 건물들이 띄엄띄엄 서 있는데요. 묘지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곳은 팔미라인들의 공동묘지 구역입니다. 탑처럼 만든 이 무덤은 팔미라만의 독특한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데요. 벽에 홈을 파고 시신을 넣은 석관을 차곡차곡 쌓는 형식이죠.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만 약 400여 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공동묘지로 추정됩니다. 지상의 무덤도 있지만 지하 묘지도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좀 전에 본 무덤보다 더 화려하고 공간도 꽤 넓어 보이죠? 신분이 높은 가문의 가족 묘인 것 같습니다. 무덤을 꾸민 화려한 장식들입니다. 사후 세계를 믿었던 팔미라인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을 겁니다. 영혼을 갈구했던 팔미라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1980년 유네스코는 팔미라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다시 차를 달려 이번에는 시리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약 110km 거리에 있는 또 하나의 고대 상업도시 보스라를 찾아가는 중이죠. 보스라의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로마식 열주대로인 카르도였습니다. 서기 106년 로마 제국에 점령당한 뒤 500년 넘게 로마군의 거점 도시 역할을 했던 보스라엔 수많은 로마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식 원형극장입니다. 요새화된 로마 극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자, 이 통로 정면에 바로 정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문이 없습니다. 대포를 쏘게 되면 바로 문이 부서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바로 틀어서 우측에 문을 만들어놨습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그런데 극장에 왜 이런 장치를 만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보스라를 둘러싼 끝없는 침략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엔 극장이지만 전시엔 요새로 활용했던 것이죠. 기나긴 복도를 지나자 거대한 원형극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만든 15,000석 규모의 관중석과 무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로마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중앙 무대는 시리아와 로마를 대표하는 석재와 색감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앙 무대의 대리석은 로마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이러한 석재를 로마로부터 운반할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2세기 말에 세워진 이 극장은 이 지역에서 나는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무대와 관중석 등 기본 구조가 거의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의 열주랑은 보스라 극장에서만 볼 수 있고요. 좌석 위에 귀족들의 특별석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계단 밑으로 빗물이 고이기 쉬운 구조를 감안해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볼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석 앞에 작은 구멍들, 이건 또 뭘까요? 자, 로마 사람들은요, 장기를 꽤나 좋아했나 봅니다. 이 관중석에 앉아서 공연은 보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기를 두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장기판이 있고요, 저 앞에도 장기판이 있습니다. 사실 보스라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침략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장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슬람군이 만든 외벽 덕분이었습니다. 7세기 초 보스라는
로마에 이어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